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BS컵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한번 지면 탈락이 되는 SBS컵 1라운드가 끝났는데, 이 가운데서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이긴 팀에서, 승리팀에서, 구척장신, 월드클래스, 발라드림, 탑걸, 개벤져스. 액션스타는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를 한 다섯 팀에서 한 명씩 골라서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죠. 예, 1라운드 베스트 5 포메이션은 1-2-1 포메이션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1 포메이션으로 뽑아봤습니다. 골키퍼 캐시. 팀별로 한 명씩 뽑다 보니까 엘로디와 고민을 좀 했어요. 엘로디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골키퍼 가운데서 캐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골키퍼로 보았고요. 예, 팀별로 한 명씩입니다. 그리고 디펜스 필더의 수비수에는 김혜선을 뽑았습니다. 김혜선 선수 이번에 넓은 수비 공간 진짜 막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스피드 게다가 공격까지 참여를 해서 무려 두 골을 넣었습니다. 수비수가. 그래서 김혜선 1원의 여지없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미드필더에는 서기를 뽑았습니다. 요즘에 공격수를 반대로 넣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서는. 그래서 왼발잡이를 오른쪽에, 오른발잡이를 왼쪽으로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 골대녀에서는 저는 아직은 왼발잡이를 왼쪽에, 오른발잡이는 오른쪽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도 기회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서기 선수, 박지성이 인정한 패스마스터 아닙니까? 그리고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는 진짜 좋은 선수죠. 그래서 레프트 미드필더 왼발잡이 서기를 거기에 뒀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잡이 허경희 선수를 라이트 미드필더에 뒀습니다. 허경희 선수는 활발한 공수 가담이 가능한 선수죠. 스피드도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경희 선수를 라이트 미드필더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포워드에는 여러분들 뭐두말할 여지,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골을 넣은 김보경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별로 한 명씩 뽑아보는 SBS 1라운드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의견과 다르시다. 그러면 그 의견이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